KBS 조이. 자기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글쎄. 나 자기랑 오늘 꼭 하고 싶은 거 하나 있긴 한데. 가만히 있지. 드디어 때가 온 건가? 자기 근데 뭐 괜찮겠어? 하기 싫으면 뭐 말해, 안 해도 되니까. 자기야, 난 준비됐어. 아, 진짜로? 그러면 우리 하기 전에 이거부터 받자. 자. 어? 이게 무슨 뜻이지? 달달한 키스를 원한다는 거. 그리고 이것 좀 이렇게 걷어봐봐. 아, 뭐 하는 거야? 팔을 왜 걷어? 자기야, 빨리 하자.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야. 미친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일로 와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야, 헌혈의 날이잖아! 줘봐봐, 너 많이 나올 거 아니야, 피. 다른 사람보다. 오, 다 됐다. 아유, 잘했어. 주사도 잘 맞는 신통방통 장신! 만사이가 단신에게 물어봐! 두, 원, 투, 트리, 퍼. 궁금하면 물어보 살. 무엇이든 물어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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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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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해외에서 온 소식입니다.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스페인까지 진출했습니다. 아이디 몬초 하티코 맞나요? 몬초 하티코 님께서 저희 보살 계정으로 이렇게 DM을 보내주셨어요. 스페인에서요? 네. 내 한국어는 너무 나쁘지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프로그램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스페인어로 나만의 버전을 만들었는데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랑으로 플라멩코 보살 해가지고. 야, 외국에서도 패러디를 하네요 이제. 결국 이걸로 야. 이게 본인은 플라멩코 보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머리는 약간 저를 따라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근데 너무 좋긴 한데 이것도 사실 일단 허락은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뭐 돈 받게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연락을 하시면 네. 저희가 예. 네. 우리 프로그램이 뭐 행복하게 만들어 드린다니까 뭐 네. 뿌듯하긴 하네요. 뭐 이게 진짜 정말로 글로벌하긴 하네요. 예. 근데 네, 우리 선녀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진짜 우리 한인분들 만나러 저는 너무 가고 싶어요. 정착하고 사는 이야기들 네. 하면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희가 뭐 다 아시겠지만 KBS 조이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그때 네. 이제 그렇게 뭐 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네, 네. 뼈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살. 오늘은 어떤 코리아 손님이 들어올지. 코리아! 어서 와. 안녕하십니까. 그래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다. 앉으세요. 앉죠. 네. 이름? 안도은입니다. 안도은 지금 뭐해? 그 복지관이나 고등학교 기관에서 영상 제작 수업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로 왔어? 아 저는요 연애를 하면은 제 일에 집중을 잘 못해요. 완전히 올인하는구나. 사람이 너무, 너무 생각나서? 올인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하면서 연애를 해야 되는지.
지금 남자친구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최근에 사귄 남자친구는 언제까지 사귀었어?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너무... 한 달 반 전에 끝났어? 네. 그 사람이랑은 이제 100일 만났는데 이 한 달 반짜리 이 사람 왜 헤어졌어? 사소한 거짓말을 아... 어떤 거? 해가지고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게임을 안 한다고 거짓말을 그 횟수가 좀 많아서 그 남자한테는 연애하면서 네가 뭐 어떻게 했어? 네가 뭐 올인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뭐 올인한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사실 그 친구가 이제 내년에 캐나다를 가요. 그래서 아 대학생이야 아직? 네. 근데 같이 가고 싶어서 같이 가고 싶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놨어요.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캐나다 간다고 해서 같이 가서 살고 싶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야. 그 게임 이 친구는 아직 학생이야. 심지어 졸업도 안 했어. 가기만 하면 뭐하니 캐나다 가서? 뭐 먹고 살아? 응? 계속 걸어다니게? 뭐 거기서 계속 알바하고 살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걷다 보면 뭐 바라는 그런 게 생기는 거야? 어? 얘기해봐. 어떻게 살 거야? 지금 코로나가 언제 도대체 캐나다에서 누가 니네 받아줘? 게임으로 캐나다 간다는 거 아니야? 브루마블 이런 걸로? 몬트리올. 몬트리올 비싸. 그래 비싸. 20만 원이 몬트리올이 비싸지. 30인가 몬트리올. 그래. 그쪽에 15만 원인데 몬트리올 딱. 자, 그 전에 연애는 얼마나 했어? 그 전에 연애요? 그 전 연애는 1년 반. 1년 반. 만났습니다. 전 연애는 1년 반. 1년 반. 그 사람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공연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가수야? 좀 싱어송라이터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공연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영상도 찍어주고 네가 영상도 찍어주고 네, 찍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캠코더를 이제 제가 사서 그 사람 노래에 맞는 뮤직비디오를 제가 진짜 정신적이었구나. 제작을 막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하재는 대로 네가 다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냥 좋아서 너무 좋아서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시간에 이제 영상을 찍고 영상 편집을 하고 그러면 도훈이는 막 영상 제작해서 선물 주고 막 했는데 이 사람도 그러면 뭐 줬어? 좀? 선물이요? 어. 선물... 저 정도면 없는 건데 없네? 야, 그 네가 받은 뭐 그런 건 없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의 그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 수첩? 그림 공채? 그림 공채? 아 그림 공채? 그림 공채? 아 그래 훌륭하네. 받았네 뭐 받았네 받게 그 근데 뭐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 자 너만 네, 괜찮으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넌 주기만 하는 것 같다고 신호송 진짜 대박이네요. 그래가지고 데이트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백 원이 부족했어요. 계산을 하는데 몇백 원 나눠서 그말까? 이렇게 그말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10만 원이 있었어 통장에 10만 원이 있었어 근데 니네가 10만 300원 쓴 거야 10만 뭐 300원을 썼어 그러면 그 300원을 150원씩 넣자 뭐 이 얘기지? 네 그럼 그러니까 얘가 진짜 근데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좋아. 아니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다 이해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이해했는데 결국은 싱어송라이터랑은 왜 헤어졌어? 너무 본인의 일에 너무 집중을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본인 작업 때문에 제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저에 대한 걸 많이 없고. 까먹고 저에 대한 뭐 뻥이야.
뻥이야. 말도 안 되는 뻥이야. 우리가 그, 늘 얘기하잖아. 저기 뭐야. 그냥 싫어진 거야. 너 얘기했잖아. 뭐 사랑인데 루틴이 있고 그 사람은 아침에 나서 연락하지 말고. 진짜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그렇게 안 해. 미치도록 해. 보고 싶어서 핸드폰에 그러고, 손을 뗄 수가 없어. 내가 찾아가지. 어. 오, 너무 말도 안 돼. 너는 네. 도은이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줄게. 다섯 글자야. 기대되지? 어, 나도 기대되는데? 사랑의 바보. 사랑의 바보. 뭐야? 사랑의 바보야. 내가 보니까 그냥 사랑의 목숨을 거는 사랑의 바보인데 참 본인이 아무리 이걸 고치려고 해도 어려운 거지. 그 사람만 보면 좋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떠나갈 것 같고 300원을 나누자고 했는데도 내가 이거 가지고 오빠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 그 사람이 나 싫어할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다 이해하고 있는데 결국은 뭔 짓을 해도 신경도 안 쓰고 이러니까 오빠 진짜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어 그러죠. 하고 집에 가서 혼자 울고 리얼 바보. 지금부터 오늘 여기 너 온 이거를 계기로 네가 이 좀 가치관이라는 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래. 이 생각이 네. 들었어. 너 아직도 29이잖아. 너 근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진짜 네 인생이 피곤해져. 그럼 어떡해요 이제. 너 아까 고민이 그거 했잖아. 뭐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 어? 맞아요. 그지? 기본적으로 당분간은 연애를 좀 쉬어. 연애를 좀 쉬어. 당분간 자꾸 누구 찾지 마. 그냥 자기 개발을 좀 더 하고 어, 자기 개발하고 그러다가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인연을 만나서 어 진짜로 이렇게 막 영상 제작에 더 전문성을 띄워가지고 돈을 열심히 하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좀 예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너 꿈이 뭐니? 네 꿈은? 너 개인적인 꿈은 뭐야? 멋진 사람 만나는 게 꿈이야? 꿈 그냥 건강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거 같아. 지금은 네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꾸 그 남자에 올인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네 꿈을 가져. 명확한 꿈을 가져보란 말이야. 진짜로 내가 진짜 전문가가 돼서 지금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연봉도 많이 받고 네. 이런 사람이 되어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런 노력을 네가 기울이다 보면 나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네가 하는 것처럼 언제 가가지고 그 뒤치다 꼬리를 다 하고 있냐고. 그지?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런 괜찮은 사람이 오면은 괜찮은 사람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래서 당분간 연애 쉬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 지금 또 남자 만날 생각하지? 또 남자 만날 생각하지? 어? 아니 제가 계속 쉴 순 없으니 연애? 아, 그렇죠. 자연스러운 만남. 당분간 쉬어. 코로나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일단 쉬어보자. 어때? 하나 뽑아. 자, 도은이의 미래, 사랑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16반기야. 자, 뭐라고 얘기할지 앞으로의 도은이의 사항은? 자! 자! 야, 이 물킥 하는 거 너의 행동 모든 것들이 어, 내가 금치동 때문에 내가 생각만 해도 지금 소름 돋아 라는 게 있을 거다. 멀리 가지도 않고 네가 만약에 1년 정도 있다가 어떤 채널을 툭 틀었는데 네가 재방송에 나와 입을 키 네가 이렇게 될 거야. 어휴, 내가 그때 무슨 그리고 너 우리 그 보살팅 할 때 오디션 한번 보러 와. 보살팅이요? 어,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 연애 쉬라고 그랬는데 아 보살팅은 신분이 확신하잖아. 보살팅은 신분이 확신하니까 좀 쉬라고 그랬는데 쉬라 그런다고 쉬어. 자기가 또 주변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또 좋은 사람 많으니까 그래. 가, 도나. 행복하길 바랄게. 그래. 어.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항상 누굴 만나도 의심부터 해. 어, 알았지? 거리 두기. 경계하고. 의심부터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아이고. 고영선, 54살, 54. 지금부터 우리 룰에 따라서 네. 반말을 하겠습니다. 네. 반말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60세 이상만. 어. 무슨 일로 여기를? 여기 보니까 저 화장하고 머리하고 이것 때문에 진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일하러 가면은. 아, 뭐 무당 같다 그러고 어디 공연 가냐 그러고 아닙니다. 저는 공연이 아니고 공사를 갑니다 그러거든요. 공사를 갑니다 그러거든요. 덤프함을 하고 있습니다. 덤프함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화물차? 네, 덤프트럭.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일 한다 그거를 좀 알고도 싶어요. 나는 무당도 아니고 공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물어보니까는 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화장하고 머리하고 하는데 얼마나 걸려? 하루에? 1시간 반. 근데 매일 이렇게 하고 다녀? 예. 하루도 안 쉬고. 쉬는 날도요. 집에서도 이러고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는 이 화장 잔채로 그냥 새벽 2시에 일어났어. 화장 바로 클렌징 하고 씻고 바로 화장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걱정되는 게 이게 지금 마치 우리 그 드라마에서 가채를 쓴 것 같은. 그렇죠. 예, 가채라고 물어요. 돈이 머리긴 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사극 오래 하고 이러면 목이 너무 아프시고. 예, 목이 아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목이 좀 아플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본인 머리라서. 왜, 내 머리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기 트럭 운전을 하려면 예. 머리가 여기 닿지 않아, 위? 아, 안 닿아요. 근데. 안 닿? 근데 지금 타고 있는 스포츠카는 닿아요. 아, 스포츠카를 타고 있고? 예. 와, 이 사진이 여기 있는데. 어머나. 이야. 민신이. 와, 멋지게 사시네. 어우, 야, 이거 뭐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 세상에 이런 일에서 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맞지? 예. 세상에 이런 일에서 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맞지? 예.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영선이는 주기적으로 그렇다면 한 번씩 방송에 출연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인지하고. 왜냐? 지금 그 고민을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털어야 사람들이 아, 저분은 그냥 덤프트럭 기사구나 라고. 맞아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덤프를 하게 됐는지. 덤프한 지는 한 25년 됐는데 아저씨가 회식을 갔는데 이제 술을 엄청 많이 마셨는데 이제 화장실 간다고 이제 갔는데 휴대폰이 빠진 거예요. 화장실에? 예. 그 당시에는 옛날 인데 푸지식이었는데 그 휴대폰 건집 들어간 거예요. 아저씨가? 예, 그 안내 화장실 그 끌어 올수로 홀라당 뻗고 들어오다가 미끄러져갖고 그 똥이 미끄러져갖고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럼 기사로 그때는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옆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면허증 따는 게 있으니까는. 어, 일종 그냥. 대형을 따는 게 있다고? 예, 예. 트레일러, 포크레인 전부 다 전부 다 있었거든요. 그걸 왜 땄어? 근데 그걸 왜 땄어? 아니, 제가 자기 증 따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거의 병만이네. 아, 제가 형편만 된다면은 비행기 뭐 그런 거 다 예. 하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똥 그래서, 예. 미끄러진 남편 대신 생활 전선에 이제 뛰어든 예, 거지. 예, 제가 뛰어든 거예요. 이 덤프는 내가 알기로는 월 수입이 얼마만큼 자기가 운행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쵸, 맞아, 맞아. 맞죠, 맞죠. 이런 만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예전에 한창 일 많을 때는 뭐 월수 1,000만 원 이상도. 1,000만 원 이상도. 1,300까지. 그러니까 스포츠카도 하나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벌어서 제가 할부도 내고. 오, 멋지시네. 아니, 그러면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남편은 그렇게 네. 남편이랑 처음에 만났을 때도 이 스타일로 만났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굉장히 순수했어요. 순수했다고? 네. 어, 믿어지지가 않는데. 진짜요. 진짜로? 내가 이승철 보기 싫으니까 화장지고 아. 내가 이승철 보기 싫으니까 화장지고 아. 아, 얼굴에 흉터 때문에 네. 메이크업을 진하게 네. 하기 시작하. 얼굴 그 흉터는 왜? 아, 5살 때 여기 이만한 점 같은 거, 허물? 고름 나는 거 그게 있었는데 친정 아버지가 독한약을 너무 많이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 이게 썩은 거예요, 살이. 아. 썩은 거예요, 살이. 아. 계속 그냥 연고를 바르니까 이게 고름 같은 게 계속 생기니 얼굴 전체적으로 다 났었거든요. 아. 제가 20살 때 버스를 탔는데 목욕탕 갔다 오다가 거기서 어떤 꼬마애가 저보고 어 저 아줌마 불탔다 얼굴 이러는 거예요. 불탔다 얼굴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주위 분들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 그래가 그때부터 완전히 진짜 너무 예,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안 잊혀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는 헤어스타일이 뭐 어떤 이유가 있나? 그것도 흉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지? 머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이 얼굴 흉터로 안 가고 머리로 가는 게 전부 다. 아. 얼굴 흉터 있는 걸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있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머리 안 하고 어디 밖에 나간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만약에 안 하고 나가면 어떨 것 같아? 안 하면 아무 기운이 없을 것 같고 아유, 예, 막 그렇지. 예. 아우 의욕도 없고. 예, 아예 못 나갈 것 같아 제가. 이게 뭐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에 굉장히 만족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예. 만족하고. 그러면 영선이 이거 못하게 하면 병 난다고. 이거 못하게 하면 병 난다고. 맞아요. 내가 볼 때 그럴 뿐이야. 이러고 밖에 나가야 내 마음이 안심이 되고 당당하고 내가 당당하고 내가 이걸 안 하고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좀 덜 하고 나가면 내가 불안하고 자신이 없고 이렇다 그러면 해야지. 해야지. 그러면 해야지.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 솔직히. 아 그럼요. 어? 힘들 때도 있고. 예, 예, 예. 내가 볼 때 지금 영선이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은 눈이에요. 눈이 제일 먼저 보여. 아 그래요? 우리는 눈이 제일 머리가 먼저 아니라 눈. 어. 내가 볼 때 지금 그러니까 눈은 조금만 덜 진해도 사람들이 아마 조금 오해는 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네. 안 그래도 손자가 할머니 할머니 그 눈 화장을 약간만 살짝 좀 하면 안 될까? 아, 요즘에 그런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냐하면 너무 힘들잖아. 한 시간 반을 화장을 해야 되고 맨날 이거 하고 그냥 자고 이걸로 일 나가고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샵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스타일링 그것도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한번 해보고 맞아요. 어? 내가 봤을 때 어, 괜찮은데? 하면 또 그걸로 바꿔서도 좀 해보고 달라진 모습 본 적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봐요. 해보라니까 진짜로 한 번만 해봐요 진짜로 고급스럽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꼭 방문하셔서 제대로 한번 조금 흉터치료를 조금씩 하시면서 얘가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의학기술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영선이 이게 처음에는 반말한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나중에 다 존댓말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연을 아니
누님이라고 그럴게요. 네. 누님은 누님 그렇게 덤프 운전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아들한테 다 줬지? 예. 아들한테 다 줬지? 예. 뻔하지 뭐. 우와. 그러니까 그 돈 본인을 본인한테 좀 써요. 투자해봐 뭐 이제. 아들 몇 살이에요? 35이요. 35. 엄마 너도 엄마 모시고 이씨, 돈만 갖다 쓰지 말고 이씨. 엄마 피부과도 데리고 가고 이 새끼도 정신 안 차리고. 괜찮아요. 내가 아들이면 엄마 피부과 한번 가셔가지고 사. 새끼야. 내가 볼 때 우리 누나가 말 누가... 듣게 하려면 아들밖에 없어. 아들이니까 아들. 아들 얘긴 듣죠. 예. 엄마. 야 엄마. 예. 엄마. 야 엄마 한 시간만 자기 얼굴 소중한 엄마가 본인. 그냥 아들 아들. 남편은 그때 똥에 미끄러져서 아주 안 먹었어요. 아, 정신 안 차리고 이씨. 뭐 이때 네. 뭐 그냥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이럴 때는 가족이 뭉쳐야 되거든요. 맞아. 자 하나 뽑아봐 우리 영선 누님의 스타일을 바꿔도 될지 아니면 이대로 살아야 될지. 무당이냐 무속인이냐 공연하는 사람이냐 이런 오해를 받고 산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정도에. 자, 야 이게 남이 얘기해. 아무리 얘기해도 남이 백날 얘기해봐야 안 들을 안 스타일이고. 들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스타일 한 지가 얼마나 됐지? 한 21살 때부터 있으니까는 한 34년. 이게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냐면 이 스타일을 주변에서 그렇게 뭐라고를 했을 텐데도 34년을 유지한 거면 아무도 못 말려. 맞아, 맞아. 아무도 못 말려. 아, 그리고 진짜. 정말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활력 있고 에너지 넘치게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난 몰랐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보기 너무 좋아요. 열심히 사시고 진짜 배워야 된다니까. 에너지 넘치게 사시는 거 정말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응원할게요. 자,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진짜 멋지시네. 아. 스타일도 되게 좋으셔. 지수가 속에 있는 게 확 풀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도 좀 스타일을 좀 바꿔봐야 되는가 잠깐 그 생각을 했었어요. 기사님들이 아드님한테 아, 나 완전 속이 시원했어. 자기 시크들밖에 모르는데 아들이 아 난 너무 속이 쓰였어 진짜 뭘 하는데 나 썰어 너무 기분 좋았어. 부살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금씩 내려놓을까 합니다. 고영선. 맞나? 안녕하세요. 아, 어서 들어와.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이름? 공채. 몇 살? 37이요. 뭐해 지금 뭐해? 아, 생산직. 생산직. 무슨 일 때문에? 남편의 빚 때문에. 남편이랑 살아야 될. 말할까? 아니 근데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 그냥 지인 통해서 이렇게 갔다가 남편은 8살 연하예요. 그래서 29 제가 재혼했어요. 재혼을 했고 재혼한 지 6개월? 그럼 예전 결혼했을 때 아이는 있었고? 네, 아이는 지금 중3이에요. 그러면은 빚이 얼마나 됐는데? 5,200? 5,200? 5,200. 맞네. 무슨 주식했구나. 그치? 100%네. 결혼하고 나서 빚이 있는 걸 알고 있었네. 알게 된 거네. 그 전에도 조금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갚아줬어요.
저한테도 지금 천 얼마를 빚졌어요. 다음엔 6천만이 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 얘기를 아마 나중에 했을 거고. 네, 맞아요. 그지? 다 불려놓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은 빚을 갚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아니면 그냥 술만 뭐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오, 어때? 아니 근데 남편도 투잡이에요. 그래서 생산직 일을 하고 이제 배달 대행도 해요. 열심히 사네.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한 거거든요. 처음엔 너무나 책임감이 있어서. 근데 주위에서 자꾸 돈 갚으라고 연락 오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패닉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일 괜찮았다가 그 다음날에 술 먹고 주저앉았다가 또 정신 차렸다가 주저앉았다가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그게 이자가 너무 엄청 세요. 많아. 원래 얼마 빌렸는데?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실제 원금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얘기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저한테 대출을 받아서 이 빚을 갚아달래. 저한테 대출을 받아서 이 빚을 갚아달래. 이 남자가? 야, 이거 철없는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고 좋게 지내자고 갚아달래. 아,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채이가 대출을 받아서 이거 사채를 갚고 갚아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대출 받은 거는 자기가 조금씩 갚아나가겠다 이 얘기잖아. 아니 근데 나 이 남편이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자기가 사랑한 사람한테 돈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남편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아. 고민 해보고 자기가 살려고도 해보고도 막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 어떻게 갚아나간다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살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이가 중3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맞지. 아이 대학교는 어떡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한 번 결혼을 또 실패했었고 이번에 또 이혼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클 거야. 네, 커요. 정말 어마어마할 거야. 내가 너무 채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 뭐냐면 이혼을 한다라고 그러면 아들의 정서 상태도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남편이랑 친해질 필요가 있어? 엄마 또 헤어질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아이한테는 잘해? 이 남편이? 우리 중학생 아들한테? 사이가 안 좋아. 안 좋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아들이랑 저도 사이가 안 좋아요. 아. 딱 똑똑 두들기고 밥 주려고 들어가면은 대답이 나가요. 내가 봤을 때 나는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채희야, 나는 이혼했으면 좋겠어. 이혼했으면 좋겠어.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네가 근데 아 괜찮아, 나 이 사람 너무 사랑하니까 난 참아낼 수 있어. 난 이 사람 사랑하니까. 그러면 이혼하지 마.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다라는 거는 이거 불행의 연속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채씨, 내가 왜냐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혼자 아이 키우고 힘들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자꾸 가슴 아픈 일이 올까 봐 걱정이 돼서 난 세게 얘기하는 거야. 알죠? 그런 걸 고민으로 왔다라는 게 속상하잖아. 원론적으로는 이 얘기가 맞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마음이 어느 정도 떴으면 사실 굉장히 간단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사랑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 채희의 마음인데 채희는 지금 이 남편을 어느 정도 사랑해? 있어도 죽을 것 같고 없어도 죽을 것 같아요. 없어도 죽을 것 같다고? 그 좀 굉장히 사랑한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치? 남편은 어때? 빚을 떠나서 채희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거 본인이 느끼잖아. 네, 느껴요. 어? 사랑하는 건 느껴? 네. 자, 중요한 거는 그래. 내가 볼 때 너는 헤어질 준비가 안 됐어. 그래. 그냥 무조건 아유 나는 뭐 이 돈은 죽어도 못 해주고 우리 이제 갈라서자
하기에 아직도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한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해줘라는 아닌데 한번 진짜 내가 이 사람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사채랑은 좀 다르니까 일반 대출은 뭐 대출 이자를 정확하게 갚아 나가고 하면 사실 당장 막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갚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대출을 받아서 갚아줄 때에는 굳은 어떤 다짐과 각오가 있어야 돼, 이 남자가. 그러고 나서 아이에 대한 또 문제는 중3이니까 앞으로 대학 가려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있고 하니까 둘이 정말 열심히 또 일해서 아껴 써서 또 모으면은 나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건 아니다.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이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생각해 웃잖아. 자 그러면은 내가 우리 남편 이거 볼 테니까 남편한테 그래, 한마디 진짜. 할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걸로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게 만드는다는 거 정말로 부끄러운 짓이에요. 만약에 채희가 이거 갚아주면 진짜 그때부터는 그래, 진짜. 다시는 이런 빚지고 이런 거 말고 본인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거 부탁할게요. 다 갚아요. 정말 네. 부탁할 테니까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서 그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남편하고 약속 꼭 다짐을 꼭 받고 그랬는데 또 그런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져. 알겠어요. 그래 잘 살아. 안녕히 계세요. 어서. 깜짝이야. 야, 우리 스텝 들어왔는 줄 알았어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름? 루데라고 합니다. 루데. 네. 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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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 한국 나이로 25살이에요. 오, 외국인이야 아니면? 맞아요, 외국인입니다. 어디?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오, 어떻게 한국말 이렇게 잘해? 언제 얼마나 됐어? 거의 1년 반 됐어요. 1년 반 됐어요. 거짓말. 1년 반에 한국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공부를 하고 온 건데, 이 정도면? 그렇죠. 제가 원래 한국어 전공이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대학원생. 근데 어쩐지. 외국에서 아무리 한국어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처럼 안 되는 거야, 말을? 하더라도. 그 인도네시아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내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굉장히 순하시고 착해요. 굉장히 착해. 어? 왜냐면 내가 국가대표가 돼서 처음 나간 태극마크를 달고 나간 시합을 자카르타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 분들이 착하고 선하다라는 걸 어떻게 왜냐면 알았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미리 가고 뭐 하는 그치, 것보다 한 20일 넘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제일 막내였으니까 마트에 가서 이제 장을 봐가지고 온 거야. 장을 봐가지고 오는데 직원분이 그 카트를 우리 호텔까지 끌어들여. 무서워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무서워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인도네시아의 분들이 되게 아주 정이 많고 착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힘든데도. 그래서 근데 죄송한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인도네시아 분이니까. 인도네시아 분이니까. 예능에서 뭐 하니? 우리가 또 뭐 인도네시아 사람이 왔으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추억도 한 꼭지 얘기하고.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아, 제가 사실 절친의 전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어요 지금. 절친의 전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어요 지금. 절친의. 야, 그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절친의 전 남친하고 사귄다. 절친이랑 좋을 일은 없을 테고. 절친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야? 그렇죠. 저랑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맞는지. 2017년 인도네시아에서 만나게 됐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어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만나서 셋이서 친하게 됐어요. 그
친구랑 그 남자친구랑 셋이서 친하게 됐고 그 남친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똑같이 유학생활. 네. 근데 둘은 사귀고 있었던 거고 그때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년에 제가 한국에 왔어요. 유학생활 하려고. 그래서 그냥 셋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두 명이 헤어져 있고 예, 알고 보니까 두 명이 헤어져 있고 예, 그거 알게 되고 너 어색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에게 그냥 친구 사이로 뭐 우리 셋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냥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자 이랬는데 2018년 말에 제가 좀 호감이 있었어요. 그때 그 남자에게 사실 제가 미리 말을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 남자랑 호감 있는 거 왜냐면 너무 친구를 잃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눈치챘어요. 그 여자친구가 눈치챘어요. 그 여자친구가 그래서 그때 미안하다고 하고 근데 너무 실망스러웠죠. 일단 그 친구가 그래서 잘 지내라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냥 연락 안 하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너는 그런 적 있어? 혹시 뭐 전 여친이 네 친구랑 뭐 사귄 적이나 뭐? 내 친구 중에 이렇게 매력 있는 애들이 없어? 내 친구 중에 이렇게 매력 있는 애들이 없어? 나를 만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겠어?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무서워서 그렇게. 그러면은 인도네시아에선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돼? 거기 대부분 쿨한 척하고. 쿨한 사람, 예, 그냥. 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인연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본인 입장 때문에 괜히 쿨한 척 한다는 거 아니야? 일단 제 주변 사람들 대부분 그러는데. 그러면 그 둘은 사귄 이제 얼마나 된 거 그 둘? 얼마 안 됐어요. 3개월? 그들도?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있을 때만. 너는 지금 사귄 지 얼마 됐어, 그럼? 2년. 어, 여기는 진짜 찐이네. 2년. 어, 여기는 진짜 찐이네.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전 여자친구가 그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네가 사귀게 된 거야? 기간으로 봤을 땐? 8개월? 아, 그거밖에 안 됐구나. 8개월? 아, 그거밖에 안 됐구나. 난 또 되게 오래됐는데. 8년이면 상관이 없는데 8개월은 절친도 좀 충격을. 난 지금 얘가 뭐 한참 지나가지고 사귄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 여자친구도 이미 썸남이 있었어요. 아, 썸남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약간 확신이 생겼죠. 뭔가 이미 잊었구나. 그러니까는 세월이 지난데도 그냥 마음에 걸리고 지금. 네. 그런 거잖아. 사실 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작년에도 그 친구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가지고 페북 친구 추가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 왔어요. 다른 뭐 카톡으로 이렇게. 너 뭐하냐? 왜 친구 추가했냐? 너 뭐하냐? 왜 친구 추가했냐? 그래서 나는 그냥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뭐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랬는데 그냥 더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잘 지내고 있어라 약간 그런. 사실 우리도 한 번 헤어졌어요 작년에. 너무 고민에 빠져가지고 그냥 헤어지고 이 절친도 그냥 잊고 두 명 다 잊고 살겠다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근데 또 남자친구가 아직 뭐 호감이 있고 아직 좋아해서 뭐랄까 고민하지 말고 또 그 친구 때문에 헤어진. 내가 봤을 때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친구가 받은 뭐 상처도 있겠죠. 그건 뭐 평생 가지고 가는 거 아닐까? 상처라고 하기에는 그냥 기분이 나쁜 거 아니야? 그때가 몇 살이었니? 네가 처음 이 사귈 때가 21, 22살 아니야? 그렇죠. 22, 23살. 네. 물론 절친이 이런 사연이 있었지 우리도 조금 기분이 안 좋았겠지. 네. 그래도 내가 제일 친하게 생각하고 너를 한국에 또 뭐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도 써주고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내 헤어진 남자친구랑 만날 사귈 수가 수 있냐?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짧게 만났어. 22살에 3개월은 사실 이게 뭐 7, 8년 사귄. 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여자친구를 옆에서 쭉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헤어지자마자 뭐 사귀었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거는 젊은 나이에는 좌충우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물론 기분이 섭섭하고 나쁘겠지만 이제는 둘이 이렇게 오랫동안 잘 만나고 있다니까 꼭 다시 만나서 친해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마음속으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친구분도 네. 너무 꽂혀있지 말고 맞아. 그래도 얼마나 미안하면 외국인인데
여기까지 와서 그렇겠습니까? 왜냐면 소중한 네. 한국인 친구였어요. 아,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오늘 여기 나온 김에 네. 지금 답답하고 맞아요. 찝찝하고 좀 그런 거잖아. 이쪽 보고 그 친구한테 진심으로 그래 한번 얘기해 본인의 해봐. 마음을 한번 얘기를 해줘. 친구야. 네, 처음 한국 생활 1년 내내 이렇게 같이 보냈기에 너무 고맙고 근데 또 미리 말을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너도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고 미안하다. 그래, 아이고. 이렇게 그래, 또 이렇게 얘기해. 예전 얘기야, 네. 루데야. 이제는 연락 안 해도 돼. 연락 안 해도 돼. 그래, 이제 네. 내가 볼 때 그래. 오늘 여기서 그래. 그렇게 친구한테 마음을 전한 것만으로도 훌륭해. 뭐 할 건 다 한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남자친구랑 그렇게 어렵게 만났으니까 그렇죠. 진짜 잘 사귀어서 오래오래 동안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답이야. 자, 이거 하나 뽑아, 루데야. 자, 루데의 고민을 어떻게 얘기해 줄지, 짠! 야, 이거야. 떨어진 거예요? 아니, 지금 아직 안 떨어졌잖아. 붙잡은 거야. 아, 지금 친구고, 이게 친구. 친구. 둘이 사이가 줄을 내줄지 어떻게 될지는 끊어질 뻔했는데 아직은 떨어지지 않았잖아. 그냥 요 정도 네가 마음의 빚 정도로 생각하고 이러다 다시 손 내밀어 줄 수도 있어. 그래. 언젠가. 그냥 그 정도 생각해라 이런 얘기야. 네. 그래. 아, 이렇게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고. 네, 감사합니다. 행복해. 인도네시아에서 이거 안 보지, 보살? 보죠. 유튜브.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안녕히 계세요.